소형 평형 의무 공급 이게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. 예. 국민주택 규모 의무화 뭐 이것도 이제 해제를 하고 지역에 맞춘 그런 설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. 사실 이제 국민주택 규모 뭐 그다음에 면적들 소형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딱 그 면적을 꼭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50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그게 너무 넓잖아요. 요즘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격투기 대회나 어떤 투기 종목 뭐 권투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체급이 상당히 좀 멀어도 그 안에서 좀 세분화해서 흥행력을 높인다든지 좀 더 많은 뭐 챔피언들을 배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너무 넓잖아요. 응? 그 넓다라는 거는 면적과 면적 간의 그 거리, 그 뭐랄까요? 수요의 다양한 수요 뭐 이런 부분들도 다른 거죠. 그래서 요 면적들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 주택에 대한 의무를 폐지를 통해서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. 지역에서 좀 적은 면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넓은 면적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소위 전용 면적 그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되겠죠. 여기에 의무 공급 비율을 없애기로 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서민주택 이렇게 된다면 이제 넓은 평형만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. 뭐 적은 평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평형이 만약에 넓게 있게 된다라면 서민층들이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은 분양가격이 높으니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나오냐면 주거에 대한 트렌드가 일률적이지 않잖아요. 계속 변화를 하고 니즈도 계속 바뀌고 수요도 다양한 그 뭐 주택의 공급을 희망을 합니다. 그리고 지역별로는 때로는 대형 평수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. 또 일정 지역에서는 아니 그 면적을 좀 더 축소해서 다양한 그 공급들이 나오면서 이게 사업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개발을 희망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사업의 주체, 조합들은 좀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그 면적에 대한 그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. 근데 소형주택에 대한 그 의무 비율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그런 공급도 일어날 필요가 있겠죠. 또 적은 평형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가격이 좀 저렴하면 또 새로운 수요, 주택 수요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인구수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지금 과밀 억제권역,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뭐 이런 지역들이 핵심이겠죠. 여기에 이제 한 60% 이상은 국민주택 그 규모로 공급해야 됐던 그 규정, 요게 이제 해제되면서 뭐 중대형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활성화될 수 있다. 또 뭐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. 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중대형만 늘어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. 뭐 그 지역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요 소형 주택들이 감소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전용 59제곱미터의 그 소형 주택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고급화 단지들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. 이런 곳들에서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, 그러니까 84제곱미터, 뭐 요걸 넘어서 한 100제곱미터 이런 주택들이 늘어나고, 그리고 초대형 주택들 나오겠죠. 뭐 200제곱미터, 3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뭐 그런 면적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분양가가 올라가고 해서 그 사업비에 뭐 도움이 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면적들을 축소하면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소형주택이 감소된다라고만은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 소형주택에 대한 감소를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면 소형주택 줄어들면은 뭐예요? 이제 분양가가 낮은 그 공급들이 안 일어나잖아요. 그리고 좀 저렴하게
소위 말하는 뭐 비아파트에서 전월세를 거주하시던 분들, 아파트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그 면적이 좀 작으면 분양가가 좀 낮고 거기에 이제 거래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들을 해왔는데 소형주택이 줄어들게 되면 주거 사다리의 그 어떤 그 계단 하나하나의 층들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예, 그러면서 서민들이 주거지에 이제 주요 주거지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면적이 넓어지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주거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주거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. 특히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면적 좀 중대형 면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전용 면적이 적은 그런 면적들이 그 원래도 59제곱미터도 비싼데 84제곱미터,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면적들로 공급된다라면은 서민들이 한 번에 이런 그 지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이렇게 면적이 좀 넓어진다는 건 나중에 분양성과 삼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한다고 해도 84제곱미터는 여전히 그 국민평형으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면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좀,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설계 기술 발전을 했잖아요. 84제곱미터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. 그리고 여러분. 84제곱미터를 이제 공급 면적으로 하면은 뭐 100제곱미터가 넘는 상황이니까. 그러면은 이제, 그게 이제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있고 또이 설계 외에도 단지 내 설계들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공간 활용도도 좋고 이런 뭐, 여러 가지 뭐, 이제 설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 면적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. 84제곱뿐만 아니라 59제곱미터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한다라면 분담금 줄일 수 있는 그 전략으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유연하게 확대된다는 게 대형 면적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형 면적도 지역별로는 증가하는 것들로 나올 수 있다. 왜냐하면 중소형 면적이라는 게 여전히 인기가 있으니까요.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형평형 이런 것들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겠죠. 지금 뭐그 DH 방배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 경쟁률이 약한 67대 1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대형에 대한 그 면적들 뭐 이런 쪽에도 인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84제곱미터 이런 것들 인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서민들이 좀 들어가기 좀 어렵고 강남하고 지역에 대한 그 격차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서민과 뭐좀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과의 그 격차 그리고 지역 간의 주거 격차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뭐 고급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런 유연한 확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지역이 요즘에 추가 분담금 높아졌거든요. 굉장히 또 강남에도 대형 단지 말고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곳 지역 안에서도 무조건 대형 주택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런 뭐 전략들이 뭐 있지는 않다라고 봐요. 한강변에 있는 곳들도 면적들 줄여가지고 사업비 조달해서 일반 분양분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추이에 있는데 무조건 뭐 대형 주택이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정책적인 대안은 좀 필요하겠죠. 소형주택 의무가 폐지가 된다라면은 뭐 사업의 유연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좀 증가할 수 있고 요로 인해서 뭐 중소형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비율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이런 그 면적들보다도 그 안에 뭐 적절한 공공주택이라든지 뭐 기부채납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들을 또 공급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좀잘 활용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, 이 국민주택 규모 의무화 해제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연성이 확대됐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 서민주택에 대한 그 공급들 축소되는 것, 그다음에 다양한 그 공급들 발생하면서 대형 평형만 이렇게 공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주택들에서 고급 주거지에는 아예 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뭐좀 우려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민하고의 그리고 또 어떤 자산 계층이 있는 분들하고의 그 격차 그리고 주거지의 그런 격차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뭐 일정 부분 그 유지를 한다든지 그 비율을 좀 조정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거기에 이제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권고를 해서 요 면적들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내용들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서민층에 대한 그 맞춤 전략들 아니면 뭐 대형 면적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들 유연하게 해주는 대신 그런 그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율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을까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